포트야. 살까봐 두려워서 우린 친구지 일하면서 붙어 있으려 그러는 거지. 와, 노래하는 코트 뭐야?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거. 아, 강퇴춤 하죠. 네, 바로 내릴게요.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저, 아니, 보이는 드립을 계속 하시네요. 저, 저렇게 사치는 새끼들은 내려야 돼. 네, 그렇죠. 네. 사치가 굉장히 많이 와. 아니, 들어와서 뭐 했다고 한 명이 선동하고 다 같이 끼리끼리 한 명 이지메 하는 방이 이게 2단계 수준 높은 방, 수준 높은 방입니까? 뭐라고 말을 하다 마시고 그냥 12충들만 줄비에 있는 이 방이 과연 수준 높은 방인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인사도 안 했는데 아, 네. 갑자기 꼭 노래하는 코트에 내리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근데 개병신, 이런 개병신 하남자 새끼들아. 갑자기 욕을 하세요. 아니 그거를 야 기분 좋.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예 그래야지. 아니 님들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을 딱 이제 뭐 아니 내가 이 방에서 어떤 뭐 자극을 줬나요? 음악방 다녔어요? 이 방에서 내가 한 게 뭐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들 시비만 걸고 분열하고. 서로 그러세요. 나는 이 방이 수준 높은 방이라 그래서 왔는데 네. 그저 네. 시비만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님들아. 아, 죄송합니다. 네, 사과. 네, 그 BJ라는 이유로 방송한다는 이유로 자기랑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배쳐가는 네. 분위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코치님 아, 그만하시죠. 아, 내 코인. 갑자기 아. 또 그만하시죠 이러면서 사람 미친놈. 갑자기 그만하시죠 하면 사람 미친놈 만드는 것도 토크는 종특이네요.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요, 님들은? 왜냐면 왜 그러냐면 님들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 님 제가 노래하는 예. 코트인지 돼지 새끼인지. 보세요, 욕하면서 또 시비 거는 거. 아 욕을 하세요 자꾸. 아, 근데 저는 수준 높은 방이면 네네. 수준 높은 방답게 다들 좀 수준을 갖춰주세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코트님은 본인이 뭐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우월감 느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전 이 방에 돌아와서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저기 뭐야 선동하더니 님들 다 똑같이 이렇게 한 명 갔다가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당신이 했을 때는 기분이 맞아요.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아, 또 조링마녀 삐졌네. 아, 수준이. 코트님. 아... 아, 알겠습니다. 뭐 님들끼리 대화하던가 하세요. 예, 저 없으면 안 돌아간 바 아니잖아요. 예.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코트님. 예. 아, 또. 예, 아, 저희가 잘못하긴 했네요. 예. 저희가 들어보니까 아, 저희가 잘못한 게 맞네요. 아, 코트님 화 푸세요. 제가 축하 수술 해드릴게요. 코트님 그 기준이 엄격한 게 아니라. 그게... 아, 아는 얼굴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 어줍지 않게 시비 거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자꾸 싸워야 됩니까? 아, 맞죠, 맞죠. 예, 예, 예. 근데 그걸로 재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이 방에 시비 걸려고 네. 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트님 네. 확실히 그런데 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준이 높으시. 아 감사합니다 방장님. 예. 네. 이게 좀 하남자들 불알 뜯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런 새끼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안 되나 봐요. 병신 유사 수컷 새끼들 모여가지고 병신 새끼들끼리 지들끼리 익명성에 어 기대가지고 한 명 물어뜯고 하는 거. 한마디로 그거죠. 나음당한 새끼들. 예, 나음당한 새끼들. 맞습니다. 예, 이 나아진 새끼들아, 개 집안에 들어가 있어. 버러지 새끼들아. 예. 저 새끼 왜? 저도 수준이 낮아졌는데. 예, 저도 수준이 좀 낮아졌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호르몬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염색체. 예. 아니 뭐 예를 들어 염색체가 두 개거나 뭐 그러겠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상남자답게 좀 다들 행동해 주세요. 상남자답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예. 고마 제가 사과 막 팍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무해한 사고님. 네. 고마 팍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일배충. 아,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 뭐는 아, 상태 시키겠습니다. 예, 저 일배하는 사람들이 저러더라고요. 예, 바로 보내버리고. 제가 그 아니 코트님도 예. 아니 코트님, 코트님도 예. 뭐 언제 한번 예. 일배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유님도 강퇴당한 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의 아, 저분 그 뒤에 따라오시는데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시발 새끼 저거.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죠. 그냥 방송 보고 있다가 병신 새끼 저랑 말 한번 섞어보려고 그냥 방 따라오는 새끼잖아요.
그냥 시궁창 쥐새끼면 쥐새끼답게 시궁창에 처박혀 있지. 왜 그렇게 자꾸 올라오세요?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세요, 갑자기? 제가 하멜린의 쥐를 부르는 피리 부는 사나이거든요. 이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냥 방송 보면 될 것이지. 왜 자꾸 무대 위로 난입을 할까요? 오. 아니 결국 약팔방 살려주는 것도 저런 쥐새끼들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는 불특정 네. 다수와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왜죠? 아, 왜냐면은 토크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방송하고 있다가 내 팬들은 방송에 이렇게 개입되면 재미대가리가 없어요. 예. 괜히 그냥 저한테 거죽잖게 시비나 걸지. 안 그래요 유우님? 네. 님이 시비 걸리고 시비 걸어야 조회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닥쳐 이 씨발 새끼야. 그만큼 설명했으면 이 씹새끼야. 아 나 돌아버리네. 방마다 시비를 거냐. 미치겠다. 갑자기 욕이 많아졌네 방에. 아니 님들이 지금까지 보셨듯 보시면은 제가 너무 억까당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억까라 아니고요. 그건 맞죠. 예, 아니 솔직히 너무 억까를 많이 당했어요. 예, 네. 억까하지 말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까가 네. 아니죠, 님아. 왜요? 님이 쌓아놓은 평판이 있으니까. 아니 평판이라는 게. 아 웬 내려요, 방장님 갑자기. 아니 근데 무신론자님. 예. 네? 무신론자님도 하나의 쥐새끼신데.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요, 씨발놈아. 그거는 이제 제가 들어올 방이라는 걸 이제 미리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랄병 하세요, 님아. 여기서 놀고 있어. 내가 님을 몇 번 봤는데요. 아까 본 건 알겠는데 아, 제가 아, 알겠습니다. 저도 억까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평판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욕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 그게 억까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 뭔 소리야. 제가 얼마나 천사같이 대했는데요, 토큰 사람들한테. 아, 네, 올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거의 토콘의 메르시예요. 코트님 아까 코트님 아까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존나 착한데. 님은 토콘의 하데스 아닌가요? 시발놈. 아닙니다. 아 왜 자꾸 욕을 하세요? 저분 진짜 찐팬인. 저분 이제 유기견이라서 그래요. 찐팬이거든 저. 예. 주인 잃어버렸어요. 무신론자님 죽으세요. 예.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메르시예요? 시바? 예, 예 메르시죠. 예. 아니 저는 이제 힐 해줄 사람한테만 힐 해주고 살려줄 사람한테만 살려주지 무신론자님은 별로 죽었으면 그래요, 좋겠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힐을 주시는 거죠, 코튼님. 예, 맞죠, 맞죠, 맞죠. 예. 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오늘 너무 많네. 예. 아, 쌈배한테 펴야겠다. 아, 오늘 너무 시비충들이 아, 많아. 또 가오 잡는다. 아니 담배 피는 게 뭘 가오잡는 거예요. 시다씨 뭘 말하는 거야. 아 진짜 담배 피는 거 치는 거 봐. 아니 저걸 시비 거는 것도 웃기네. 아니 방에 여자분 없나요? 어 저 한 분 방울님 있어요. 방울님 방울이 언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기죽으신 거 같은데. 네 저희한테 기 눌렸거든요. 그럼 묻지 마라. 상황 하나 빨자. 아 담배 맛 좋다. 방울이 언니님. 네? 담배 안 피세요? 닥치고 펴도 네, 될 것 같은데. 담배 싫어해요. 아 담배 싫어해요? 네. 아 얼굴 5cm 앞에서 담배 연기 야무지게 뿜어드리고 싶네. 또라이인가? 아, 저 새끼 강태하죠? 이건 진짜.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아, 방금 아니 누구죠? 아니 아, 담배 연기 뿜어드리고 싶다라고 한 게 권유를 하는 거죠. 나이스 나이스.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아 근데 방장님이 진짜 아, 관리 잘하신다. 그래 방장님이 잘하시네 관리를. 역시 기회 드렸습니다. 네. 밑에서 담배나 피고 오세요. 일부러 이렇게 센 척하세요. 아니 님들은 이런 거 피지 마세요. 예. 네. 진짜 좋다. 아 명대사예요? 네. 남자의 한 수. 영화야? 방울님. 아 금연 말했네요. 네? 저런 게 멋있어요? 아니요, 진짜 싫어요. 나도 싫어. 일단 나도 싫어. 아니 뭐 싫다면서 이렇게 흥분했어요. 아, 아 뭐야? 웃음 소리 경박하다. 아, 귀신 들렸나 봐요. 귀신 들렸나? 방울님. 네? 그 담배를 제가 좀 줄일게요. 알바. 이게 뭔데요? 알바. 아니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죠 방울님? 아 근데 맞잖아요. 아니 알바 아닌 건 맞죠. 알바 아닌 건 맞구나 지금. 아
아이씨, 다른 방 가겠다. 담배 다 폈고요. 네. 아, 이제 방에 들어가면 내가 약간 좀 장악 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 예. 네. 상대방의 대화를 좀 들어야겠다. 헤드셋 하고 나가진 않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링크인가요? 목소리 존나 똑같네. 아까 뭐 얼굴 인증 하라길래. 왜? 아, 본인 얼굴 나오나요? 아, 진짜 똑같은데 근데? 와, 진짜 이쁘다. 여장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장이 취미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와, 안녕하세요. 여장 진짜 이쁘게 잘하셨네. 아, 뭐 커플렌즈 뭐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커플렌즈에 컬러렌즈죠? 컬러렌즈? 예. 이 여장을 네. 하고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남기셨잖아요. 네. 현타 안 오시나요? 안 와요. 아, 왜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세요? 예? 누구신데요? 근데 주도권을 잡으려 해도 안 넘어가면 주도권을 안 넘어가는. 지금 넘어가셨잖아요, 지수님. 아니 근데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큰 기준이 뭔가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뭐라고 해요? 이거 그냥 제 기준이라서 제 눈에 잘생기면 돼지 같은 개 병신 안경제비가 들어와요. 지금 엄마겠죠 그건? 아니요? 제... 아닌가요? 아 진짜 너무 심하세요. 제가 요즘 아니, 방장님 태폭이 너무 심하다. 아니, 제가 요즘 토크 많이 갑자기? 하는데 저희 네네. 방장님 네. 토크온에서 패드립 가장 많이 치는 성별이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그냥 패드립만 안 치면 괜찮은 거야? 십단아님 말 끊지 마세요. 너 여자 아니잖아 씨발려나. 그럼 네 엄마도 여자 아니겠니? 아 엄마 가불만 좀 심하다. 갑자기 패드립을 이렇게 무친을 이미 먼저 욕하셨잖아요. 안돼 괜히 여자 아, 여자 망자님 이따 해가지고 네네 왜 욕하세요 십단아님. 그러니까 한남은 한남은 십단이야? 십단이야? 시즈님 한남은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괜히 와가지고 네. 막 여자 방장님이라고 막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아 말도 안 돼. 시비 걸지 마세요. 알겠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방장님. 제가 봤을 땐 시즈님이 치마폭에 둘러싸인 그냥 좌의정 같은 새끼인데요. 어? 왜냐면 치마폭이야. 아니 왜냐면 그 인간으로서 네. 하지 않아야 될 게 사실 또 패드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패드립도 안 했는데 진짜... 패드립 하는 거 보고 제가 뭐라 한 거예요? 아, 하지 말라고. 줄였으면 좋겠다. 아니 커튼님 본인도 패드립 많이 하시잖아요. 소리가 무슨? 아니 저는 패드립 이 방에서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방송인이 어떻게 패드립을 합니까? 그럼 바로 그러니까 이 방에서 안 하는데 딴 방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안 했어요. 커튼님. 네네네. 뭐 십단아님은 님 딱갈이에요? 아 갑자기... 모르게 저랑 제가 들어올 때 이게 딸려 들어온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냥 강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퇴해도 네. 돼요? 네네네. 네. 강퇴하세요. 네. 그 호튼님. 아 저는 오늘 솔큐 돌렸는데 자꾸 따라오네요 애들이. 네. 근데 아마도 몇 살이세요? 아 치즈님 좀 닥치세요. 아, 주둥발에 좀 방장님 말하는 게 좀 조용하죠. 결국은 치즈님이 방장님을 지켜 세워줬지만 결국 방장님한테 버림당했잖아요. 치즈님.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돼. 방장님. 왜 유기당하셨어요? 반다님 반다님 이러고 있어. 아니 누구세요 치즈님은? 몇 살이세요? 치즈님? 뭔 소리지? 나 서른인데요? 아 서른 나가시고요? 코트님 어디서 몇 살이세요? 예 인천산 27입니다 27이요? 네네네 몇 년생 무슨 띠? 97년생이고요 네네 예 무슨 띠세요? 돼지 띠? 아니요 강아지 띠요 아니요 제가 소띠예요 제가 97년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 27이시구나 네. 아 그래. 아니 근데 방장님 목소리가 전혀 27 같. 아 어쩌라고요. 근데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드시는 거예요, 유흥님. 방장님 근데 약간 좀 방금 패드립 참으셨죠. 네. 아니 아, 손 나를... 들고 말씀하셔야죠. 좋습니다. 아, 네, 방장님. 시작인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손 들고 말씀하시라고 뭐라고요, 네. 유흥님? 손. 님은 몇 살이신데요? 저는 25입니다. 99년생. 아 님도 25 안 같은데. 하라방 탱구 같은데요, 님도? 아 그래요? 하라방 탱구. 네. 저 님 뭐 어려 보여요? 개 같은 년? 병신걸레 새끼. 아니 말씀 이렇게 입에 걸레를 그 처물으신 거예요. 전 존댓말 꼬박꼬박 써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크온에서 네. 이렇게 그 패드립 치시는 빈도수가 많은 게 여성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여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맞죠.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방장님도 결국은 패드립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죠.
아니,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유부님 손 안 들으셨는데요? 손 네, 말씀하세요. 말 잘 들어. 유님 방금 좀 약간 요쿠샤 테리어 같았어요. 예. 아니에요 불독이에요. 저 얼굴 봐봐요. 볼살 축 늘어나가지고. 유님 말씀하세요. 유님 왜 이 방에서 아니에요 개취급 하네요. 아니에요 저 삐졌어요 그냥. PPT 원할게요. 못생긴 게 삐져봤자 뭐해? 유님 자존감만 떨어지겠죠. 시정 잡배 취급 당하시네요. 예. 유님 그냥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아, PPT 누르시라고요. 유님 저분이 아까 저 방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 저랑 계속 시비 털고 그러고 다니고 진짜요? 있거든요. 예. 아니에요. 벌어지죠. 그럼 코트님 편이에요? 아니면 적이에요? 적도 안 되는 그냥 모질인 모질한 새끼죠. 자꾸 따라다니면서. 벌어지요. 그냥 나음당한 새끼예요. 나음당한 새끼. 유언님 사진 인증 가능하세요? 아 저요? 저는 뭐 가능한데. 왜 이렇게 저요 거려? 네가 유언이 여기 또 있어? 유언님 그냥 네. 말빨 안 되고 개가 지금 나만 지키시는데? 말해? 내 여자가 너무 잠자리가 넘는다. 예? 뭐라고요? 잠자리요? 아니 여자가 너무 목소리가 담트리를 넘는다. 담트리 아니라 담벼락이겠죠 이 멍청한 새끼. 이런 모질한 새끼야. 니가 시험학폭이야. 아, 예? 뭐라는 거야? 아 턱관절 다 부서져가지고 뭐라는 거야? 와 이거 시구셨어요. 담트리를 아 어휘력 딸려가지고 담트를 담트리라고 하는 게 개웃기네.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치즈님이나 유우님이나 어쨌건 방장 옆에 기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랄을 하네 시발.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한테 갖다 붙이지 말아주세요. 하연님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상녀자시네. 예 상녀자야. 어 옆에 이렇게 상녀자 좋아. 예 뭐라고요 치즈님? 코트 따라하면서 어떻게든 막 방장 씨발 빨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코트를 따라한다고요? 이 새끼 이렇게 소심하게 말해. 참아주시면 바닥보면서 얘기 좀 해요. 혹시 나오고 있을까봐 엉엉 울면서. 아 이제 유님이나 치즈님이나 그러니까 시비충들 같은데 방장 옆에 기생해가지고 하려는 그게 지금 안 먹힌 거죠 이 방에서는. 왜냐면 방장님 성녀자거든요. 아니 나 가만히 있는 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쥐들이 시비 걸었잖아. 아 일어나. 흥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요. 치즈님. 앉아요 빨리. 뭐예요? 응? 안경 삐뚤어져가지고 뭐라는 거야. 안경은 안 껴요. 20명이에요. 아 그래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28. 뭐? 28, 28. 26이요. 왜 그런 말해? 28, 28. 아니에요? 아 뭐라는 거야? 28, 아, 28. 아 닥쳐 그냥 못생긴 새끼. 아, 치즈, 아, 누구야? 정신병 새끼들한테 동의가 안 빼주는 거야. 씨발 저런 애들도 군대 갔다 오게? 마이크가 뭐예요? 마이크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아, 안녕하세요. 불고기들이 오고 말을 해. 아 제가 왜 가야 돼요? 씨발놈아. 지게비 후장이나 불고기겠지. 펩시님. 아, 지게비 후장 불고기는 좀 지후불은 좀 심한 얘기 같은데 아니 맛있겠다. 아니 저보고 불고기라고 하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요? 치즈님이. 아, 치즈님이요? 아니 치즈님 네. 너무 천박하시네. 여자분한테 그 저기 그거 그 치즈님 성희롱인데 네. 아니 그냥 그 갔다 방향이다. 왔냐고만 물어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니까 뭐 어디 갔다 와 이러고 지랄 존나 하셨잖아요. 여드름 터지겠다 이 새끼. 여드름 터지겠다. 어디 어느 지역 갔다 오셨냐고 그냥 물어보는데. 연천이 뭐야. 아니 말하면 아냐고. 아 유훈님 아, 손 안 네. 드셨잖아요. 손 말씀하세요. 네, 근데 소신 발언 하자면은 근데 네. 소신 발언 하자면 근데 그 방장님 예 말씀하세요. 아, 왜 이렇게 말을 끊어 유훈이는? 유훈님 얘기해 보세요. 방장님 불렀으니까 삐진 거 다 풀렸나 본데. 아니 방장님 이쁘세요? 네. 왜요? 뭐하는 새끼다. 이미 알아서 뭐 하시게. 아 근데 뭐 이쁘가 안 이쁘가 뭐가 중요합니까 유우님. 네. 아니 중요하죠 뭐. 뭐가 중요하죠? 이쁘면 어떻게 해보려고요? 네. 존나 웃기네. 유우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요? 토크원에서 쪽지나 보내겠지. 그 얼굴로? 아 참 이게 지금 쉽지 않네. 유언님. 아 네네 말씀하세요. 예쁜 여자 좋아하세요? 아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들도 있나요? 그럼 저한테 왜 물어보신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잘생긴 남자 좋아서 찾은 건데. 네?
갑자기 한국말 못하는 척하는 거야. 갑자기 저는 꺼져버려가지고. 아니 찐따면서 왜 자꾸 들어와서 말 거는 거예요? 그냥 닥치거나 있으면 욕이라도 안 먹지. 아 찐따가 아니에요. 이쁜 여자는 그냥 모니터 뒤에서 구경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방장님이 굉장히 저 기가 센 것도 있지만 네.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남자들의 그 시비충들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트님. 예예. 님 시청자들이 저보고 팸이라는데요. 팸이요? 네. 근데 팸이성 발언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뭐라고 니 개비 후장 들고. 그 요즘에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그게 토크에서. 니 개비 후장 유행이에요? 네. 니 후불 모르세요? 니 개비 하고 느 갈배가 유행이거든요. 아 느 개비 갈배요? 네, 하라방 동구랑. 아니 전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인데 굉장히 천박하기 그지가 없네. 예. 아 요즘 안 하셨지 않아요? 하라방 동구 하셨어요? 유명한데. 아 한번 그... 해주세요, 코트님. 뭐 어떤 거요? 하라방 동구요. 하라방 동구가 뭐예요? 네가 하라방 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초에서 유행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럼 방장님 약간 여초 사이트 이용하세요? 저는 조금밖에 안 해요. 조금 어떤 사이트 이용하시죠? 전 토크온밖에 안 해요. 아니 그 커뮤니티. 여초 사이트 커뮤니티 여초 사이트요? 커뮤니티는 안 해요. 어 근데 그런 고급 어휘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토크온에서 다 배웠는데. 아 토크온에서 스승님이 있거든요. 유전이겠죠. 유전 유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방장님이 나 이거 녹화 굉장히... 돌려보고 오기 전에 누군지 자수해라. 방장님한테 굉장히 좀 저는 호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느게 그 후부장 불고기가 약간 아니 근데 어디... 이거 남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뭐 방장님한테 누군가 패드립을 쳤거나 방장님한테 누군가 성희롱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장님도 이제 그 받아칠 만한 그런 게 있겠죠. 예. 네네. 선시비를 누군가 걸었다면 예. 네. 정당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방장님 제가 볼 때는 유언님 남자 네네. 손 안 드셨는데? 아니, 그 제, 아니 방장님. 아, 제가 자존심 볼... 보리네. 손.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칠판 앞으로 가는 중인가? 아니, 근데 치즈가 먼저 나한테 불고기라고 했는데. 커튼님. 아, 예, 예, 예. 제가 좀 억울하네요. 네.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치즈라는 분 지금 강퇴당했나요? 네네 강퇴했어요. 네, 그 채팅 저, 보시면은 아니 먼저 성희롱을 계속 하셨거든요. 예, 불고기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언짢은 방장님에게 언짢은 얘기를 좀 한마디만 하자면 뭐냐면은 전후 사정을 보는 네네.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나의 소중이를 욕했잖아요. 네. 그럼 님도 그 사람의 소중이를 욕해야 맞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생물학적 모친 부친이 나와버리면 네네. 여기서 약간 아 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빡밤을 맞았으면 죽방을 때려주고 싶거든요. 아, 네. 한 대 맞으면 열 대 때려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시구나. 네네. 아 마이크. 아, 한 대 맞으면 열 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인정. 왜냐면은 해선 되는 욕과 되는 욕이 있고 안 되는 욕이 있죠. 네네. 네. 근데 그 방장님 남자 조련 잘 시킬 것 같아요. 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지금 방장님 너무 네네. 본인에게 말하는 남자들을 너무 그냥 예 하이힐 아니 약간 좀 그런 느낌 하이힐로 눈깔 다 쑤셔서 죽이는 듯한 느낌 들어서 아니 근데 유훈님은 유훈님은 저한테 먼저 아니, 욕을 하셨어요. 아니 그 누가 이 방에서 길을 펼 수 있겠습니까? 예, 아 유훈님 그럼 한번 펴보세요. 너무 방어적이세요 방장님이. 예 남자 혐오 약간 여기서. 있으신 것 같아. 그죠 방장님?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몇 살인데요? 저보다 한 두 살 어려. 어, 저랑 동갑이네요. 그럼 남자친구한테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죠? 이뻐해주죠. 아 우쭈쭈 유훈님한테 하는 거랑은 다르게 하죠. 아 방장님이 그 남자친구분이랑 아주 잘 지내시구나. 네. 약간 남자친구한테 맞을 것처럼 생... 아 유훈님 아 근데 존나 하남자 같아요. 그만하세요. 에? 왜 자꾸 방장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 제가 뭐 내리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이것도 아니고 열등감 느꼈나봐요. 호주님 다 친구분들이세요 혹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은 좀... 남자로서 솔직히 좀 창피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토크온하는 그 수컷들의 유사 수컷들의 자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보면 여자 목소리가 좀 들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 무조건 깔고 가는 뭔가 너무 마초적인 성향이 짙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들은 여자 굉장히 불쌍한 존재예요. 여자한테 선택받지 못했고 도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크온 같은 데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걸 푸는 거죠. 여자한테 불특정 다수 여성분들한테 이제 그런 욕이 이제 먹다 보니까 여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건데 굉장히 좀 방이 좀 냉랭해졌습니다. 예. 네. 아, 내가 유쾌하게 가시죠. 유훈님. 네네. 손 들고. 책임지세요. 제가 왜요? 아 저러니까 어느 방에 가서나 왕따 당하고. 아 그건 팩트예요. 유훈님이 유훈님이 사람 새끼가 아닌 건 팩트예요. 왜냐면 제가 저분을 지금 방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저랑 말 한번 섞어보려고. 그게 이제 본인 오늘 하루의 최고 업적이거든요. 맞죠 맞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맞죠. 인터넷 방송이냐 말 한마디 섞어보는 거를 본인의 최고 업적 삼으세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유훈님. 어느 방 가가지고 이렇게 개 취급 당해보겠습니까? 호트님. 예예. 안경이 왜 이렇게 커요? 아 저 지금 보고 계세요? 네, 동그란 안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좀 뭔가 좀 지적인 이미지를 좀 고수하기 때문에. 아, 저 안경 안 빠지는 거예요? 아, 유현님 꺼지시라고요. 유현님 몇 살이신 거예요, 도대체? 아, 25살.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못 보여줘요. 아, 저는 뭐 보여줄 수, 저는 뭐 자신 있어요, 제 네, 뭐 키나 몸이나 뭐 얼굴이나. 이미 지금 유훈님 기빨렸고 지금 이 방에 지금 억지로 어거지로 계속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아주 그 자존심 때문에. 네, 네. 코트님 근데 왜 이렇게 방장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전후 관계가 딱 또렷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방장님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거기서 저도 방장님한테 비판을 하겠죠. 근데 이 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방장님을 뭔가 표적 삼아가지고 남자들 여러 명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유한님. 방장님이 패드립 친 건 잘못한 거죠. 나 유훈님한테는 안 쳤어요. 근데 뭔가 여자들이 딱 겪는 그 뭐랄까 이제 그 좀 성적 수치심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좀 그게 더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불고기라는 욕을 먹었을 때 이제 모친욕 부친욕을 할 수 있다. 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죠. 여자한테 뭐 이제 그런 성적인 욕 그리고 이제 뭐 부모에게 하는 욕. 예 그런 거죠. 유한님 뭐야 얘 파이핑인데? 유한님 날라가나? 삼디님 누가 어떻게 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요? 몇 살이세요? 28살이요. 아 목소리 참 물통님 예 몇 살이세요? 23살이요. 23살? 아 24살이요. 4살이요 해 바뀌었으니까. 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요? 저 네. 면상 개박살 난 공부방인데요? 그럼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여기 방제가 예쁘고 잘생긴. 아, 네네. 방제 안 보고 코트 따라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왔다가, 예. 아, 잠깐만, 여러분들. 근데 내가 방장 편을 너무 드는 것 같으니까 약간 코트 왜 저래? 어? 너가 남잔데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너가 그래도 남잔데 저 방에서 두드러 맞고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야지. 방장이랑 한번 붙어야지, 코트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아니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존나 기분 나쁠 것 같아. 불고기가 뭐야 불고기가. 그건 이제 대음순과 소음순이 완전 아기 코끼리 덤보 마냥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라는 아주 천박한 표현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자한테.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여자 한 명을 이제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남자들이 다구리 까고 그러면은 저렇게 페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토크온 남자들이 페미 제조기야. 토크온 남자들이 페미 제조기야.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아이 팩트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방장의 어떤 그런 기가 센 아우라 때문에 내가 쫄아서 그런 게 아니야. 저 방에서 뭔가 남자들 편을 들고 방장이랑 대립관계에 가기에는
명분도 부족하고 내가 저들을 대표하고 싶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굉장히 불합리하고 뭔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나도 뭐 하겠지만, 변호하겠지만 그게 안 돼. 팀이 쓰레기라서. 뭔 말인지 알지? 예. 아, 명분 있는 그런 저기 말씨름을 해야지. 이제는 예, 저 뭐 무작정 막 시비 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약발방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정당성을 찾읍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라고? 남자 vs 여자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센 여자가 한 명 나오니까 꼬랑지 내리는 모습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은 뭐 불고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너무 막 방장에 계속 시비만 걸고 있으면 누가 봐도 아닌 상황이 나면 그때 내가 한마디 하겠지. 남자 찾아봐서 욕하고 있는데 태훈이 너가 계속 거들었어. 아, 뭐지? 내가 약간 여유증이 생겼나? 내가 좀 튀어나오나? 나도 모르게 그만 여자 편을 들어버렸네. 알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PC훈이라고. 다른 방 갈게요. 예. 코트야. 마지막 한 방이 아쉬웠어. 반전으로 야이 불고기려나 했어야지. 뭐를? 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진짜인데? 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일단 들어와. 뭐 모르겠고. 예. 뭐 지금 뭐 게임 하나요? 예. 아니요. 저희 얼굴 평타 이상만 들어오는 방이거든요. 찐코트인데. 코트님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외모의 기준을 어떻게 네네. 두는 거죠? 와, 진짜 코트 왔네. 그냥 뭐 일단 그 코트님처럼만 안 생기면 되긴 객관적으로. 아, 잠깐만요. 크크로님. 아,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크크로님. 죄송해요. 안 깝칠게요. 아, 크크로님 면상 한번 봐도 될까요? 아, 싫어요. 저 저런 방송에 그런... 공개 노출되는 거 싫거든요. 아, 근데 크크로님 뭔 저렇게 삽살개 같이 생긴 새끼가 시험을 굉장히 봤나 보네. 네, 그건 맞네. 크크로님. 아니, 본인이 외모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나아요? 맞죠. 저보다 나아요? 코트님 살 좀 빼면 잘생겼을 건데 살 안 빼요, 왜? 아, 맞긴 해. 저기 BJ님 오셨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네, 아니, 외모적으로 네. 봤을 때 제가 네. 뭐 솔직히 네. 상터치는 아니지만 알파메일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근데 코트님 중타 이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코트님 아예 중타 이상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아니 코트님 제가 제 스펙이 181에 지금 112kg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코트님이 제일 못생기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건 맞지. 드럭드럭님은 근데... 드럭바 닮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아니 코트님 예예 코트님 좀 감정 떨어지셨네요. 뚱뚱한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맞아요. 아니죠. 뚱뚱한데 저는 잘생겼다기보단 귀엽잖아요. 코트님 아니요, 그건 아니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님들 키가 커도 몸무게가 그만큼 나가면 뚱뚱한 거예요. 그래. 예, 뚱뚱하지만 뚱뚱한 외모여도 뭔가 신동님처럼 이렇게 유쾌하고 귀엽고 그런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잘생겼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제가 하위층에 속해 있다는 아니라고. 하이포유? 하이포유? 아니 근데 그 족같은 드립 하지 마시고요. 예, 코트님 불편한 분위기 닮으셨잖아요. 그 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네. 코트님이 제일 못생기긴 했어요 여기 사람 중에서. 그거 맞지, 그거 맞지.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님들은 네. 사진 네. 갖다가 사진 네. 갖다가 뭐 어플 쓰고 무슨 하남자 새끼들 마냥 아니 기본 네. 어플로 본인 딱 제대로 찍어가지고 꾸민 네. 모습 말고 전 지금 누가 봐도 네. 그냥 집에서 그쪽은 꾸미셔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얼굴만 꾸미고 오세요 그러면. 와, 어이가 진짜 없네. 아니 그럼 아니 잠깐만 드릉님이 근데 너무 저를 그냥 태생적으로 너는 안 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가 근데 억까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사람 얼굴 다 봤거든요 인스타로. 예예예. 예. 근데 저도 코트님을 봤어요. 아니 저도 인스타 사진 쓰면은 그렇게 사진용이 있고 안 된다니까. 아니 제가 현실을 직시해 제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네네. 그 저는 지금 상태가 네네. 실전용이라는 거죠 실전. 아니 근데 코트님 그러니까 코트님이 이제 그 옛날에 그 게임 쪽 시절 그때가 제일 잘생겼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대결을 해야죠. 근데 아니 드릭드릭님 당장님 대결을 해도 우리가 더 나아요. 근데 아니 근데 아니 방장님
네. 그 지금 코트의 얼굴, 코트님 얼굴 보실 때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안경 부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말을 하면은 한 2점밖에 못 줘요, 솔직히. 안경 말하면. 부수고 싶어. 안경 좀 어떻게 해봐. 아니 방장님. 아니 안경을 빼고 싶어도. 아니 방장님 어떻게 거야? 생겼길래? 난 내가 봤을 때 방장님 목소리만으로 그냥 가파커단 그냥. 그런 맞네. 예, 아니 드루님. 네. 아니 그럼 드루님 부상 한번 볼 수 있어요? 귀여워요. 저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하시나요 혹시? 아 저 인스타 안 하죠. 코트 못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드려야죠? 아 그럼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를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예. 객관적으로 방장님 면상 보고 그 다음에 나랑 비교해봐서 별로다 싶으면은 네네.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니 코트님 그러면 방장님이 더 잘 생겼다. 그러면 맛있는 거 하나 사주자. 개 잡상에는 아가리 다 쳐닥치시네요. 네. 드륵드륵님. 아, 혹시 후달리시나요? 네, 네. 예. 아 오케이 들어가볼게요. 아니 근데 그 아 사진... 방송에 공개 안 해요. 아 네네네. 방송에 공개 안 합니다. 그거 햄버거 세트 믿을 만한 놈이 안 되는데 제가 지켜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네네. 아 근데 제가 그 억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사람들 중에서 그냥 코트님이 제일 못난 건 아닌가. 근데 네. 반장님. 네네. 그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지금 사진 봤거든요. 네네. 그 앞에 지금 대가리 거의 베지터 탈모, 지금 3자 탈모 일어나가지고. 아, 네.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 네, 탈모약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대가리가 많이 털리셨네. 거의 뭐 지금. 시스루컷이 뭐 근데 요즘 유행이라가지고. 시스루컷이긴 한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두피가 보이죠? 코트님. 아니, 방장님, 코트님이. 올려주실 수 있어요? 코트님이 근데 머리로 사람 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근데 돼지알레 탈모한데 저는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은 아직 안 꾸민 상태죠. 아니 네. 그러니까 머리숱 가지고 남한테 뭐라 할 처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그래 저는 이제 그 저 원형 탈모고 방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3자 탈모기 때문에 네. 네, 3자 탈모 최종은 똑같잖아. 근데 최종은 똑같잖아요. 일단 살부터 빼고 와 그냥 그건 맞긴 해요. 네, 근데 기승전 살이야. 돼지라는 점에서 근데 근데 방장님 세 번째 사진에 그 청색이랑 하얀색 그 스웨터 이렇게 돼 있는 그 사진 찍으시는 분 포즈가 청색이랑 화이트 친구분이세요? 여기 있어요. 저 네모. 아 네모님이 지금 그 사진 제 친구분이 칠친이죠. 예 네, 왜요?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소매 이렇게 손가락 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예쁘장하게 찍으시는데. 태생 이쁜 거 어떻게? 저게 잘생긴 건지 이쁜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30대 네, 여자는 모르겠고 20대 여자들한 그건 맞긴 해요. 근데 아니 근데 코트님 예. 요즘 여자들은 기생 오라비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뚱뚱한 남자들 말고. 근데 예 그렇죠. 근데 그 나이의 감성에 따라 다른 건데. 그렇죠. 코트님 그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코트님 철구도 잘 생겼나요? 철구요? 네. 족같이 생겼죠. 아니 근데 철구님은 수술을 했잖아요 일단은. 양악을 한 게 그 정도 면상이면 거의 그래. 성공인데. 그래 수술을 했잖아. 그건 인정. 네. 아 그건 인정? 인정해. 아 그럼 예. 맞네. 인정할 건 해야지 우리가. 근데 아유. 코트님이 20대 때는 그래도 좀 잘생기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 관리를 족같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관리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일단 살, 저는 일단 살부터 빼는 게 저는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근데 못생겼다는 소리 절대 약간... 안 들어요. 네, 지금 뭐 코트님이 코트님 만나시면서 더 깔끔해지시긴 했어요. 아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코트님 거짓말 클럽 가면 입뺀이 입뺀. 그건 맞긴 해요. 어 맞음 그건 맞음. 네 인정할 걸 하시네.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사이즈가 딱 나오거든요. 클럽 가면 안 봐줘요 니마. 아니 근데 미음님은 정육점에서 입뺀이에요. 그렇습니까? 면상 생긴 거 자체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면상이기 때문에 미음님은 어디 뭐 식당 가서 밥을 못 처먹어요. 예 네, 아시겠죠? 결론 나왔나겠어. 근데 코트님은 좀 막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아이비리그 컷 하기 딱 전인데 제가 이제 꾸몄을 때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네요. 솔직히 방장님 아 제가 지금 좀 잘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딱 그냥 한 남자 그냥 뭐라 해야지 클론. 예. 네. 그냥 네. 어디 어줍지 않게 유튜브 짱구데디 같은 거 보면서 옷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데일리 룩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알아보고 그냥 무신사가 되면서 근데 코트님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안 써도 님들보다 나아요. 안 써도 그건 아닌 건가 봐. 저는
근데 너무 예. 객관적이다 그래도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너무, 진짜 그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방장님 실제로 면상 보면은 저한테 뺨때기 한 대 맞으실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코트님 어릴 때 맞고 나왔다던데 맞나요? 그건 님이 아니요 코트님이 네. 근데 어릴 때 맞고 나왔대 아니요 성지 고등학교 다니실 때 좀 날리긴 하셨어요 아. 근데 그때 좀 잘생기셨고 근데 저는 이게 외모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방이 외모의 네. 우열을 가리기에는 너무나도 네. 길에 치이는 그런 그냥 클론들 같아요, 님들이. 그러니까 개성이 없다는 아니,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대들은 아... 다 비비 쳐바르고 입술에다가 뭐 이렇게 쓱 해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한 다음에 머리 이게 조금이라도 꾸미라는 그 여초들의 그 여초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자들. 그잖아요. 조금만 꾸며도 그래도 평타는 친다. 네네. 평타 치려고 다들 발악을 하지만 가장 후리하고 내추럴한 상태에서. 뭔가 이게 남성성이 드러나는 외모는 바로 나다. 근데 예. 내가 여자라면은 근데... 아 닥쳐 씨발놈들이 예. 아니 전마들 뭐 이렇게 뭐 되게 잘생긴 애들이 없어. 어 그냥 뭐 어플? 그 뭐 어플 그 이름 뭐지? 어 뭐 난 그런 것도 안 해요. 예. 아 이제 진짜 보여드릴 거야. 지금 저는 기본 어플로 사진 찍어요. 예. 저는 기본 어플로 딱 사진 찍습니다.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김치 보세요. 예, 보세요. 예, 누가 봐도 귀엽잖아요. 예, 귀엽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예? 코트야, 좀 써라. 그 얼마나 스마트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으려고 버튼 누르려고 막 엄지 벌벌벌벌 떠면서 아 여기 찍는데 저는 바로 김치야 바로 찍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매력이 넘사라는 거예요. 예, 인정? 스마트하잖아요. 뭐. 예. 누구? 아,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코트가 아니었네. 아니. 아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또 그 노래 배틀 하실 건가요 혹시? 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들인가요? 아 예 여기 왜냐면 노래 진짜 잘 부르신 분이 한번 계셔가지고. 네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기 화장실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 오면은 혼자 노래 계속 부르는. 근데 일단은 제가 딱 들어와서 인사밖에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하남자 몇 명이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방에 마치 일단 불청... 상남자는 없는 방이긴 해요. 그러니까 방에 일단 뭐 불청객이라도 들어온 것 마냥 이런 그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게 아,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예. 이렇게 죄송한데 아, 잠시만요. 근데 불편한데 어쩌라고요?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꺼져라 코트야. 예, 아 좀 수준대가리가 좀 그렇네 방이. 꺼져 그럼. 아니 그러면은 죄송한데 코트님이 뭔데 시발 새끼야 내 수준 누가 아, 만드는 거야 대화... 새끼야. 다들 화가 많이 나셨네. 뭔가 좀 본인의 증오를 풀 대상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막 귀진이잖아. 아이고 패드립치네. 소리 끌게요 공주님. 예. 우리 엄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러세요? 와 근데 코트님 아니 진짜 코트님이에요? 님들 존나 소름 돋는 게 방 제목 보고 왔어요. 착하고 순한 사람. 잠깐만. 근데 아니 코트님 말 좀 진짜. 아 잠깐만 여러분 흥분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만 모여가지고 이 자극적인 오, 진짜 코트 예 자극적인 걸 끌리는 이런 마약 중독자 같은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착하고 오, 진짜 순한 사람들만. 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장이 방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 관리했으면 잘려겠지 씨발 돼지야. 아 일단은 저 마이크 해. 방장부터 저러네. 그래 마이크 해 그래. 방장부터 저러네. 아니 욕방도 아니고 방장이 방제랑 너무 이질적이다. 예. 그러면 안 되죠 님들아. 왜들 그래요 나이들 처먹고. 근데 예. 지들이랑 아니 근데 방장이 방장이 방제
방장님 공주님 잠깐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전 소리 꺼놔서 저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공주 내려라. 진짜 공주 내려요. 내려 내려. 일단 잠깐만 내리자. 아, 거봐요. 자기들끼리 확 가라앉히고 얘기하라 그래. 예. 아 공주님. 네, 저렇게 패드립 치는 오케이, 인간들. 오케이 오케이 그만. 오케이 네, 그만. 공주님. 네. 아 1라운드 끝났어. 1라운드 끝났어. 그만해. 공주님 내려주세요 잠깐만. 우리 아까 전에 1라운드 끝나면 잠깐 쉬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방장님이 방 관리 자체를 안 말도 하시잖아요. 에휴 또 나를 내린다. 아 근데 잠깐만. 아 너무 린치는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니 근데 저 양반 입장에서도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했던 공주가 욕 저지르라면 흥분하지. 아니 흥분이 아니라 별로 흥분도 안 돼. 왜냐면 소리 꺼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저는 안 듣고 있어요. 아 소리 껐어요? 예. 저거 왜 듣고 있습니까? 아, 본인이 세상에 양방향으로 가지고 막 증오, 증오를 풀려고 그냥 BJ 한 명 잡아다가 저렇게 하는 건데. 좋아, 나 방송 간다. 아, 화성님. 네. 그 화장실 마저 가세요. 그쪽. 안돼 일단 이 방은 분위기 좀 촉착내지 말고. 이 방은 방장이 패착이네. 왜 또 나야, 씨발. 방 관리 안 하시잖아. 코트님 팬이에요, 팬. 네. 방 관리를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방장님. 아니 근데 코트님 안마방은 왜 가셨어? 매일 소리 끄고요. 예. 네. 소리 끄면 그만이거든요. 아니 다들 시비충만 있어갖고 뭔 대화가. 안마방은 왜 간 거야? 아, 욕짓거리만 계속 하는데 이게 무슨 방이야? 지옥이다, 지옥. 에휴. 재미없다. 재미없어. 아 근데 진짜 시간이 좀 일찍해서 그런지 되게 활발하네. 노래방이나 갑시다. 예, 노래방 좋다. 방 막혔네. 아니 저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게 맞다고 봐. 아 닉네임? 아니 근데 닉네임 바꾸나 뭐 하나 상관없어.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방마다 다르잖아. 누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반겨주는 방이 있고, 아니 뭐 코트인데 어쩔 거야. 뭐 똑같은 토크온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들이 또 있고, 근데 보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달라들면서 물어뜯으려고 바라가는 새끼들도 있고. 어차피 난 거 다 알아.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부터. 팬가입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냥 크게 저런 거에 동요 안 하면 그만이야. 기분 나쁠 것도 없지. 아, 이 방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막아놨네. 근데 방장이 애초에, 근데 이거는 방장이 좀 약간 그 뒤틀린 놈이면 어떻게 안 돼. 그냥 사람들 시비 걸라고 계속 풀어주는 거잖아. 방 관리를 안 하는 방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예. 방장이 중요해. 진짜 방장이 제일 중요해.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가자. 그래, 이게 나. 아. 이게 낫다. 아, 노래방 좀 있으면 좀 들어갈 텐데. 예. 방 있다. 새벽 내내 이슬을 묻혀 저 바깥 바람은 틈만 나면 아 뭐야 풀어줄게 조금 더 아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 있잖아 난 너를
아직도 사랑해. 시간이 날 갖고 모든 게 변했어도 있잖아 우리는 내 아이들로 살자. 대단치 않아도 둘이 함께 있을 조그맣게 됐습니다. 코트님 사랑합니다. 예전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밥 해볼까요? 아니면 대화 좀 나눌까요? 아, 빵꾸님이 YMCA 그 방장님이시구나. 맞아요, 제가 방장입니다. 아, 예예예.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데 리버브 껴있네요. 아, 예. 제가 이거 끄면은 좀 목소리가 자신감이 부르... 하락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끼고 부르겠습니다. 아, 노래 바로 하신다고요? 아, 좀 이따 할까요? 아니, 제가 뭐 저한테 맞출 필요가 없지만 좀 네네네. 약간 좀 그 방금 노래 부르신 분이 네. 좀 약간 좀 블루스틱하게 불렀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편해졌는데 네. 방장님 여기서 YMCA를 부르면 네. YMCA. 네, 맞아요. 그 노래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노래 들으면 좀 약간 젖 같아질 것 같아서요, 제 기분이. 예. 뭐 불러드리지? 유노스픽 아메리카노 불러드릴까? 아니, 아니, 뭐 다른 YMCA만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CA. YMCA 말고 뭐 부르지? 방장님 근데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서른이에요. 어, 근데 그 선곡 같은 게 아. 아. 여러분들은 반 잠그고 강퇴하겠습니다. 예. 수프팬이었어요, 수프팬. 예. 네,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한번 뭐 불러주세요, 방장님. 아, YMCA만 말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 떨리는데 이거? 방장님한테 제가 추천을 드릴까요, 노래를 그러면? 네, 그러면? 어, 제가 아는 거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바비킴의 네. 사랑 그놈 해주세요. 사랑 그놈.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 소리 꺼놓고 있을게요. 네네네. 아니 내 소리 내 소리. 늘 혼자 살아가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아 사단 이단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빈철터릴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우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나의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남의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 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선생님 노래 한 번만 부르시면 안 돼요?
아, 네, 그 다흐 어흐 하시는 게 약간 좀 제가 아무래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아이, 좀 상당히 약간, 올드하네. 예. 예, 제가 좀 올드 보이세요. 아, 어, 진짜 코트님 꼭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있습니다. 안 할게요. 아, 진짜 저 진짜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던 노래 있어서. 아, 절대 안 합니다. 예. 그 고라는 아니, 죽어도 노래.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예. 어, 아, 너무 너무 듣고 싶다, 진짜. 아, 근데 방장님 말고 노래하실 분이 다른 분 안 계신가 안 계신 건가요? 제가 다른 분들이 노래를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 노래를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적만 남기고 달아나죠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와, 코트님 노래 직접 들었다. 개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고 너무 듣고 싶었는데. 고는 네. 제가 지금 부르기가 예. 아 컨디션이 그렇군요. 좀 그래서. 예. 그 김치찌개를 좋아해도 안 되시나요? 제가 그때부터 코트님 봐서. 아니, 방장님. 네. 굉장히 인성이 좋으시네. 아, 제가요?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보니까 엄청 사람이 서글서글하네. 예, 아 리액션도 너무 좋으시고 성격이 진짜 좋으시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예, 아 근데 방에 계신 분들은 뭐 약간 방청객 같은 느낌인가요? 어,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들 그냥 노래방을 팠는데 다 들으러만 오세요. 아, 또 다들 듣기만 하셔갖고. 네, 그래서 혼자 그냥 거의 그냥. 예. 한마디로 방에 계신 분들 좀 개새끼들이네요. 뭐 아니 방장님 반응 보려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당황했습니다. 예, 욕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럼 제가 네. 그 진짜로 그 진짜 제대로 한번 가창력 한 번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좋죠. 예,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네네. 불러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한숨보다 더 깊은 사랑 넌 알고 있니? 내 희망보다 소중하고 내 소망보다 소중한 걸 넌 이해하니? 하얀 병실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던 그대 새벽이 올 때까지도 많은 얘기를 해주던 그대 소리 없이 내리는 비처럼 내 곁에 잠들던 그대 아침이 올 때까지 그대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Really, really in my mind Don't worry 나의 그대여 저 하늘 위에 사랑이 다시 돌아와 Dream come true Show me the your real feel Trust me 나의 그대여 내 마음이 아파올 때면 항상 곁에 있을게 only you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당장님. 네. 영혼이 너무 맑으셔서 네. 제가 약간 지금 좀 후달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이 제가 좀 오늘 괴물들이랑 많이 싸워서 그런지 네. 아, 이 방 들어오니까 진짜 예. 네. 뭐, 토큰이 항상 그렇죠 뭐 다들. 아이 방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영혼이 맑으신 분이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코트님 괜찮으시면 네네. 노래 하나만 더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방장님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일정을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들으면 저는 코딱지를 좀 빼겠습니다. 네. 아 코딱지가 많이 쌓였네. 아우 왜 이렇게 긴장되냐? 그대를 잊는다는 건 지금의 나로선 좀 힘들 것 같아 아무리 원망을 해도 어느새 흐르는 눈 나도 모르게 그리워 그 목소리 보고 싶어 일어설 수도 없어 시간은 잊을 않는데 오히려 선명해진 얼굴 아 그만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장님.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그냥 그만 코피가 나 버렸네요. 예. 코피가 흐르네요. 잠시만 제가 지금 이거 코피가 지금 흘러 가지고 큰일 났네요. 예. 코피가 나네. 예. 아 진짜 이거 저기 예 아 계속 나네 아 어떡하지 아 코를 세게 풀어서 그런가 봐 아 코피가 나네 코피야
제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커피 많이 나네. 아니요, 저는 피를 보더라도 그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아, 피가 나버리네. 아, 흥건하네 그냥. 아이씨.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괜찮겠죠? 어, 저거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코피가 그만 흘러버렸네요. 예. 네. 옷도리만 좀 갈아입고 올게요. 예, 네, 방송 너무 열심히 했다. 그죠? 나중에 주영이 방송할 때 한번 주영이한테 질문 좀 해줘, 여러분들. 우정과 사랑 사이에 뭘 택할 거냐고. 여자는 대부분이 사랑을 선택하긴 해. 여자들은 거진 대부분이 이제 사랑을 선택해. 아니, 남자도 사랑 선택한 사람 은근히 많을걸? 나뿐만이 아니라? 오케이, 먹방을 좀 해야겠다. 저도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프네요. 피를 존나 흘렸더니. 선지국으로 다시 흘린 피 채우는 것보다는, 예, 철분 채우는 것보다, 좀 시킬게요. 4시에 네, 저 약발은 몇 시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하지 않았나?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응, 3시간 했어. 2시간 40분 했어? 뭐 더 재미가 나올 방이 있을까? 아, 근데 다 매운 거밖에 없다 이 시간에. 아, 진짜 제육의 왕. 제육? 또 제육? 또 육? 코트야, 공겜도 2등 했는데 공겜으로 좀 넘어가자.
공포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우님은 너무 싸가지 없으시더라. 어, 내가 아까 광우님 채팅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나 지금 다 봤거든요. 근데 광우님은 채찍질만 하는 시청자야. 예, 광우님 오늘 기어도 일도 없죠. 공헌도도 없고. 근데 자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리모컨질 하시려고 하는 게 좀 곶감네요 제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소비도 안 하시면서 뭐 해라 하는 거는 그거 진짜 예의가 아닙니다. 나이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소비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오시면서 서운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닌텐도 이제 쓰실 때 되지 않았습니다. 레더야 어서와. 조만간 게임 좀 같이 하잖아. 요즘 이제 방송 안 할 때도 막 게임 하고 그러는데. 코트야. 라오의 한 표 저 게이자너 키키에. 아, 라오의 한 표 썼어요? 아, 좀 서운하시겠다. 네, 미안합니다. 저는 광우님이 예 그 라오의 딱 한 표 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 이게 진짜 미안합니다. 광우님 이거 내가 사과드릴게요. 코트야. 게임하실 때 저도 켜주십시오. 아, 말할 그 뭔가 좀 방송에 대해서 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그걸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예, 그 자격은 되시는 거였죠. 킥뷰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사죄의 킥뷰를 드리겠습니다. 아, 100개 이상 쏜 사람들은 발언권 있지. 발언권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